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기존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좀 특이하고 또 관상가치가 있고 또 가정에서 키우면 좋을 그런 동백꽃돌과 벚꽃을 모아서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시고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벚나무 한번 보실게요. 벚꽃나무, 요 나무 이름은 팔방후지 벚꽃나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팔방후지 벚나무라고 하는데 요 나무는 특징이 이제 좀 마디가 짧게 짧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고요. 지금 마디가 넓게 자라지 않아서 짧게 짧게 이렇게 이제 분재식으로 집에서 베란다에서 기르기 좋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한 35cm 정도 됩니다. 35cm 정도 되고요. 요 나무는 월동도 되고 삽목도 됩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겹꽃으로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런 나무도 이제 분재용으로 집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사이즈예요. 지금 사이즈가 이런 아이는 26,000원 되겠습니다. 후지 벚나무 26,000원이요. 네, 요 나무는 찔레나무인데요. 찔레나무인데 꽃 색깔이 노란색으로 피고 이제 가시가 없는 찔레나무예요. 가시가 없는 찔레나무인데 꽃도 이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기가 가시가 있으면 좀 여러 가지로 좀 찔리고 그럴까봐 좀 거부반응이 있는데 요 나무는 가시가 없는 찔레나무예요. 우리네 시골에 가서 보면 찔레나무 가시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가시가 없는 찔레나무인데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꽃대는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는데 요 나무 높이는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한 55cm 정도 되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55c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 나무는 이제 잘라서 삽목하셔도 되고 이제 분갈이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집에서 장미 삽목하듯이 요 아이도 그렇게 삽목해서 기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요 아이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예뻐요. 꽃이 꼭 매화꽃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겹으로 펴가지고. 아, 저는 이렇게 찔레 꽃 이쁜 것도 처음 봅니다. 네, 이런 아이는 24,000원 되겠습니다. 노란 가시 없는 찔레 24,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말리까지 꽃향기가 간다는 말리향인데요. 말리향이 이렇게 아주 자그마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이런 아이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꽃향기가 너무 좋은 아이죠. 네, 이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말리향 4,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황금무늬 천리향인데요. 황금무늬 천리향 이렇게 아주 수영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황금무늬 천리향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천리향도 아주 향기가 좋은 거는 다 아시죠? 이런 아이도 지금 1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황금무늬 천리향 16,000원 되겠습니다. 16,000원이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황금 무늬가 있는 아이예요. 네, 요 나무는 유리 비오 땅이라는 나무인데요. 요 나무는 지금 목대가 아주 상당히 굵습니다. 요 목대가 요 아이는 전목이 아니고 원목이에요. 원목이라 이렇게 지금 철사거리를 해갖고 이렇게 예쁘게 수영도 잡아놓고 있는 아이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열매가, 이 아이는 꽃보다도 이렇게 열매가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유리 비오 땅 9만원 되겠습니다. 9만원이요. 네, 요 나무는 한비앵이라는 벚나무인데요. 한비앵이라는 벚나무인데 요 수형은 지금 한 60cm가 넘습니다.
60cm가 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 철사거리를 해서 곡을 다 잡아놓은 이렇게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꽃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이런 한비앵 아주 목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네, 이런 아이는 9만원 되겠습니다. 한비앵 9만원이요. 네, 요 나무는 수양 벚나무인데요. 수양 벚나무. 이렇게 수양 버들처럼 이렇게 늘어져 갖고 피는 이렇게 벚나무인데요. 요 꽃이 꽃도 상당히 예쁘지만 요 나무가 이렇게 생김이 수양 버들처럼 늘어져 갖고 굉장히 특이하게 피는 아이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는 아이인데 요런 아이들은 흔히 이제 요런 데서는 많이 볼 수 없고 흔히 뭐 식물원 같은 데 가면은 요런 아이들 볼 수 있어요. 네, 요런 아이는 9만원 되겠습니다. 수양 벚나무 9만원이요. 요런 아이 정원에다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네, 요 벚나무 이름은 하진 벚나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수영도 아주 곡을 예쁘게 이렇게 잡아 놓은 아이고요. 이렇게 벚나무가 이제 벚꽃이 좀 이제 특이하게 피는 아이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아주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하진 벚나무 이 아이는 5만 5천원 되겠습니다. 5만 5천원이요. 수영은 한 50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나무는 이슬아지 진분홍 나무인데요. 요 나무는 앵두과 나무고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근상으로 올려 심기를 해갖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용트림 하듯이 멋있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대개 이제 요 나무 이슬아지 나무가 진분홍이 없는데 연분홍인데 요 아이는 이렇게 진분홍으로 나오거든요. 진분홍으로 나와서 이렇게 빨간 앵두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요 열매도 관상가치가 있고 꽃도 관상가치가 있죠. 요 지금 화분은 25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요 수형은 한 60cm 정도 됩니다. 55에서 60cm 정도 되는데요. 이슬아지 요 아이는 진분홍이고요. 가격은 65,000원 되겠습니다. 이슬아지 65,000원이요. 네, 지금서부터는 이제 동백을 좀 찍어 볼 건데요. 요 지금서부터 찍는 동백은 시중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흔하게 많이 나오지 않은 동백이고 신품종이 지금 나와 가지고 신품종 위주로 지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요 동백나무 이름은 파이어 폴스라고 하는 동백나무인데요. 아직까지 시중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요 아이는 아직까지 이렇게 수영이 18cm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꽃은 상당히 예쁩니다. 꽃 파이어 폴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기고요.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파이어 폴스 3만원이요. 요 아이 이름은 변천성장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이렇게 신품종인데요. 이런 아이도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상당히 예쁘죠? 변천성장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도 신품종인데요. 이름이 스캔티드 트레저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트레저라는 아이인데요. 수영은 지금 25cm 정도 되고요. 꽃은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꽃이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이렇게 분홍색인데요. 이렇게 생긴 요 트레저 요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네, 요 은행나무도 신품종인데요. 요 은행나무는 알타 개빈이라는 아이입니다. 알타 개빈이라는 아이인데 지금 요 수용은 25cm 정도 되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꽃망울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 알타 개빈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요 아이는 45,000원 되겠습니다. 알타 개빈 45,000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 이름은 평안의 연이라는 동백나무인데요. 네, 요 동백나무 이름은 평안의 연이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이렇게 꽃망울도 이렇게 잡혀 있고요. 요 나무는 지금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 정도 되고요. 꽃은 이렇게 헛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평안의 연 3만 원이요. 요 동백나무도 투모로우 파크 힐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수영은 지금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 정도 되고요. 꽃은 이렇게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겹꽃으로 꽃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투모로우 파크 힐요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흑동백 미드나잇 매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백인데요. 요 동백은 이렇게 꽃망울도 지금 이렇게 잡혀 있고요. 수영은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됩니다. 네, 요 아이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 꽃이 상당히 예쁘죠? 네, 이런 미드나잇 매직 이런 아이는 4만 원 되겠습니다. 4만 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안내개리라는 동백나무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요 아이의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겹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요 수영은 25cm 정도 됩니다. 네, 요런 아이는 안내개리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네, 요 동백도 노곤이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애가 나왔는데요. 요 아이는 꽃이 녹색으로 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동백꽃이 다 붉은색 계통으로 꽃이 피는데 요 아이는 녹색으로 꽃이 펴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녹색으로 꽃이 핍니다. 가운데는 좀 하얀색이 피면서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수영은 10cm에서 한 15cm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녹색 동백 노군 35,000원이요. 네, 조금 전에 봤던 그 녹색 동백이랑 이건 똑같은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지금 수영이 한 40에서 4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제 조금 아까 봤던 애는 이제 조그만 아이고 요 아이는 이제 내년에 꽃망울이 많이 달릴 아이거든요. 요 노곤이라는 요런 아이는 지금 가격이 10만 원 되겠습니다. 10만 원이요. 요 아이도 좀 특이하고 좀 귀한 아이예요. 요런 아이 10만 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열모단이라는 동백인데요. 열모단이라는 동맥인데, 이제 수영은 한 10에서 12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아이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상당히 예쁩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도 다 신품종으로 굉장히 꽃이 특이한 애가 나왔는데요. 이런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도 좀 특이한 아이인데요. 요 동백나무 이름은 오일정이라는 아이인데요. 오일정이라는 아이인데, 이제 요 수영은 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데요. 요 아이는 꽃이 소륜이에요. 소륜으로 피는 아이인데,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빨간색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5일정 3만 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지금까지 찍은 동백나무도 다 귀하고 신품종으로 새로 나온 동백나무지만 요 동백은 프리덤 벨이라고 하는 동백 이름을 가진 나무인데요. 요 나무는 특히 더 아주 귀한 아이라고 합니다. 더 귀한 아이고 지금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프릴이 돼가지고 쨍한 빨간색인데요. 아주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이런 아이는 지금 수영은 한 40cm 정도 됩니다. 40cm 정도 되는데요. 프리덤 벨이라는 이런 아이는 15만 원 되겠습니다. 15만 원이요. 아, 꽃이 피면 아주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요 동백나무도 좀 귀한 아이인데요. 요 동백나무는 이름이 주묘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주묘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요 동백은 향기가 있는 아이예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프릴로 돼가지고 요 꽃은 향기가 있는 동백나무입니다. 네, 요런 주묘 요런 아이는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3만 5천 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엘리나 노빌리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도 신품종이에요. 신품종인데, 요 아이도 지금 수영이 한 60cm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60cm는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엘리나 노빌리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아주 빨간색이 쨍한 겹꽃인데요. 꽃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꽃이 굉장히 예쁘고요. 요 엘리나 노빌리 요 아이는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3만 5천 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동백인데요. 토종 동백인데 요런 요 동백은 이제 변이종으로 이제 꽃은 중류에 속하는 아이인데요. 이제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이고요. 이제 변이종으로 이렇게 꽃이 온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지금 수영은 한 60에서 70cm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아이는 복색으로 꽃이 피고요.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3만 5천 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정말 희한한 동백이 다 있습니다. 요 이름은 컵 동백 마도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컵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생긴 동백도 다 있네요.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동백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정말 특이한 동백도 다 있네요. 요런 아이는 컵 동백 꽃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특이하게 생긴 이렇게 동백인데요. 요 동백은 컵 동백 마도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는 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2만 5천 원이요. 지금 수영은 한 15cm에서 17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된 아이예요. 네, 요런 아이는 2만 5천 원이요. 네, 요 동백은 탐미아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인데요. 요 지금 수영은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 동백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참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꽃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긴 동백인데요. 요 동백은 탐미아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탐미아 2만 5천 원이요. 네, 금변 오색 18학사라는 아주 특 대품 동백나무 한번 보실게요. 요 동백나무는 중국이 원산지고요. 이렇게 이파리도 이렇게 복색으로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이제 꽃은 중륜으로 피는데요. 꽃이 상당히 아주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하죠. 특이하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지금 꽃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요. 지금 이 수영은 한 1미터 정도 됩니다. 1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꽃망울도 많이 달려 있고 꽃도 좀 특이하게 생긴 이런 특 대품입니다. 여기 목대도 우리네 엄지손가락만하게 이렇게 굵습니다. 이런 아이는 특 대품인데요. 25만 원 되겠습니다. 25만 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누치오스 카메오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수영은 한 30cm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생긴 아이인데, 요 동백나무는 지금 신상으로 시장에는 많이 안 나와 있는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꽃을 가진 동백나무인데, 요 동백나무는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꽃대는 달지 못했습니다. 꽃망울은 아직 달지 못했는데요. 내년 되면은 또잘 기르시면은 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누치오스 카메오, 요런 아이는 월동은 남부지방에서는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네, 요 아이는 4만 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가 원래 시중에서는 한 5만 원씩에 팔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동백나무 특집으로 저희가 많이 내보내가지고 지금 10,000원 세일해서 팝니다. 네, 요 아이는 4만 원이요. 요 동백나무는 도리스 앨리스라고 하는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도 이제 신품종이에요. 올해 신품종으로 나온 요 아이인데요. 이제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중품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우, 아주 꽃이 너무 이쁘죠. 솜사탕 같이 너무 예쁜 꽃인데요. 이 동백꽃은 다 이제 원목입니다. 원목이고 남부지방에서는 월동 되고요. 삽목도 됩니다. 삽목도 되고요. 요 앨리스 요 동백나무는 올해 신품종이에요. 신품종이라 아직 꽃망울을 달지 못했습니다. 네, 요 아이는 4만 원 되겠습니다. 4만 원이요. 네, 요 동백나무는 우춘이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는 이제 이렇게 올해 요 동백나무도 신상으로 나온 동백나무예요. 이렇게 이제 삽목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올해 처음 나온 명품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안 예쁜 아이들이 없네요. 동백꽃 정말 이렇게 삽목으로 이렇게 키우려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런 우춘 요 아이는 4만 원 되겠습니다. 4만 원이요. 요 동백나무 이름은 트와잇 라잇이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는 지금 수영이 한 30cm 됩니다. 30cm 정도 되는데요. 요 아이도 삽목은 잘 되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이 이제 이렇게 석양 지듯이 이렇게 서서히 흰색에서 이제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이제 지는 아이인데, 꽃도 이제 중형으로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요 동백 트와잇 라잇 요 아이는 4만 원 되겠습니다. 트와잇 라잇 4만 원이요. 한 30cm 정도 됩니다. 요 동백나무는 스위트 제인이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이렇게 지금 꽃대가 꽃망울이 이렇게 곧 이제 열리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백나무는 꽃망울이 이렇게 빨간색이 보여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 꽃이 다 활짝 개화하기까지는 좀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수영이 화분 밑에서부터 한 50cm 정도 됩니다. 한 50cm 정도 되는데요. 이 스위트 제인이라는 이 꽃은 좀 소형종으로 피는 아이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이렇게 서서히 복색으로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쁜 이런 색인데요. 이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스위트 제인 35,000원이요. 동백꽃은 이렇게 꽃을 이렇게 물고 있으면 물 말리시면 안 돼요. 요 동백나무는 튤립 타입이라고 하는 동백나무인데요. 이렇게 꽃이 튤립처럼 핀다고 해서 튤립 타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요 동백나무는 이렇게 철사거리를 해서 곡을 다 잡아놔가지고 이렇게 분재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잡아놓은 아이예요. 요 아이는 향기가, 동백꽃이 향기가 납니다. 동백꽃들이 향기 나는 동백이 몇 되지 않는데요. 요 동백꽃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꽃 위에가 이제 튤립 벌어지듯이 그렇게 예쁘게 벌어지는 아이인데요. 색감도 예쁘고 꽃도 상당히 예쁩니다. 네, 요 튤립 타입이라는 요 아이는 지금 한 30cm 정도 됩니다. 네, 요 아이는 9만 원 되겠습니다. 9만 원이요. 삽목은 잘 됩니다. 요 동백꽃은 타로네가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이렇게 꽃망울도 많이 달고 있는데요. 요 타로네가는 딴 꽃에 비해서 지금 개화기간이 조금 긴 것이 특징이고요. 요 타로네가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연노랑, 이제 미색에 가까운 노랑인데요. 요 꽃이 좀 중년으로 피는 꽃이고요. 또 꽃이 조금 딴 동백보다 개화기간이 좀 길은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꽃망울이 많이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한 25cm 정도 됩니다. 25cm 정도 되는데요. 요 아이는 45,000원 되겠습니다. 45,000원이요. 지금까지 흔하게 볼수 없는 동백꽃들 새로 나온 신품 정도를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정을 맞이하셔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